안녕하세요. 라이크 영어 김희덕 원장입니다. 자, 오늘 영스타운. 자, 오늘은 네, PPT 이용하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제가 다른 공간에서 영상을 하게 됐는데요. 어서들 들어오세요. 영스타운은 그 18년생부터 시작하는 이제 어린이 글쓰기 말하기 프로그램입니다. 북클럽이라는 이름답게 학생들의 다양한 책 읽기를 장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영스타운 프로그램으로 이제 하려는 것은 아이들에게 불안감이 없는 이제 말하기 환경,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발표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자기 효능감을 향상하는 것이 저희 프로그램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오늘은요, 10월, 11월, 12월에 프로그램을 안내 드리려고 영상을 시작합니다. 어서들 들어오시고요. 자, 영스타운 굉장히 지금 인기가 있고요. 또 부모님들에게도 많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어서들 들어오세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도 사실 제 방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 20분 이내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스타운은 여기에 몇 개가 이제 잘려져 있는데요. 생각을 자극하는 이제 책과 컨텐츠, 그리고 불안감이 낮은 환경, 그리고 또 기술의 수용을 통한 사회성 향상. 기술의 수용을 통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또 기술을 활용할 경우에 전 세계 어디에 있는 학생들과도 소통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러한 부분들을 직접 체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fostering a love of read, love for reading, 책 읽기에 사랑을 키워주게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휘 향상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영어 교육에 있어서 어휘만큼 중요시 다뤄지는 것은 없죠. 여기서 하지만 짚고 갈 것은 어린 학생들에게 정확한 철자를 굉장히 강요하기보다는 어떤 특정 단어들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도합니다. 특히 지금 이제 7세 2학기라서 초등 어학원을 준비하고 계신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국제학교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하셔야 한다면 오늘 영상 꼭 시청하시고요. 아, 이렇게 우리 아이도 준비해 볼까라고 한번 생각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들의 사명 선언문 안내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요, 이제 본격적인 12주 과정으로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게 12주 과정이고요. 지금 등록을 마치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미 이 학습 자료를 받으셨을 거예요. 오늘 저희가 설명드리는 이 자료가 바로 학습 자료 됩니다. 첫 번째로 Ruby and Teddy, Water of Life. 자, 저희가 다른 말로는 이것을 Hydration Elixir라고 하기도 하고요. ORS라고도 합니다. 자, 간단한 얘기로 그 탈수증이 만연한 국가들에서 아이들에게 수분 공급을 위해서 만드는 이 용액을 이제 마실 수 있는 용액입니다. 경구 수액제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아이들끼리 만들기로 합니다. 저희가 어제 또 연습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물 1리터에 소금 6스푼 그리고 설탕 1스푼을 만들어서 흔들면, 잘 흔들어 마시면 약간의 포카리 스웨트 같은 그런 음료 맛이 납니다. 여기에 이제 과일 주스를 넣는다든지 해서 조금 더 맛있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감 잡으셨겠지만 우리가 흔히 그 이제 비싼 돈을 지불하고 마시게 되는 링티라든지 토레타라든지 또 포카리 스웨트라든지 게토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음료인데요. 여기에 음료를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 보고 가난, 탈수증 이러한 단어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게 됩니다. 아이들이 궁금해하거든요. 아니, 설사 때문에 왜 사람들이 죽는 걸까요? 이런 얘기에 대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자, 2주차 정말 유명하고 재미있는 이야기죠. Catch up on your cornflakes. 사실 그 미국에서는요, 문법이 정확하더라도 의미가 맞지 않으면 제대로 된 문장이 아니다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언어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어요. Look at that colorless green tree. 저기 색깔이 없는 초록 나무를 보아라. 그것과도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법을 가르치기 전에 의미가 정확한 문장, 그리고 의미로
이치에 맞는 문장을 쓰는 것을, 구사할 것을 먼저 요구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짚어주는 책이 바로 Catch Up on Your Cornflakes이고요. 단순히 유치원에서 재미로 보는 형태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여기에 있는 문장의 조합으로 가장 wacky한, 가장 말이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문장을 만들어 보라 하고요. 또 그것을 기반으로 무엇이 옳은 문장인가, 무엇이 의사소통이 적절한 문장인가, 그리고 무엇이 재밌는 문장인가라는 것을 저희가 아이들에게 지도해 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Daisy Eat Your Peas. 그 제가 샤론 코치님과 방송을 많이 하던 시절에 제 딸 미래와 함께 그 미래가 추천하는, 그때가 미래가 그 7살이었습니다. 유치원 체육복 입고 나와서 찍은 영상이 있는데요. 7살 미래가 추천하는 이제 겨울방학 이야기책, 이런 영상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제 가장 재밌는 책 중에 하나로 꼽았던 게 Daisy Eat Your Peas인데요. 이 책은 이 데이지라는 여자애가 완두콩을 먹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들이 이거 먹으면 뭐 해줄게, 뭐 해줄게, 뭐 해줄게, 뭐 해줄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이제 대가에 대한 것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글쓰기 주제가 이렇게 됩니다. 너 그러면 브로콜리 싫어하지. 브로콜리 먹으면 엄마가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어. 이러한 주제로 글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가 일상에서 그 겪을 수 있는 것과 그리고 그것에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대화를 가지고 글쓰기와 말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친구들이 이제 단체 수업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친구들이 저는 파를 싫어해요. 저는 마늘을 싫어해요. 저는 시큼한 과일은 다 싫어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자기가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공감대가 서고 또 말해도 되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말하기를 유도하고요. 그리고 글쓰기. 그리고 부모님도 아이가 이거 해주면 이거 먹겠어요 라는 대화를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해보시면 상당히 재미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4주차. 저희가 4, 8, 12주차에는 항상 발표를 합니다. 4주차에는 Socks라는 책을 읽게 됩니다. Socks라는 책은요, 그 이제 양말끼리 이제 하는 대화예요. 어떤 발가락 양말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알록달록 양말도 나오고, 흰 양말도 나오는데, 이제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아이들한테 양말 인형 만들기를 합니다. 조금 부모님들 번거로우실 수 있겠지만, 집에 있는 양말, 헌 양말도 괜찮고 예쁜 양말도 괜찮아요. 여기에 단체로 달아주시거나 그 정도 이제 솜씨가 아직은 좀 어렵다 하시면 마커펜 있죠. 유성 매직으로 이제 거기 그림을 그리셔서 양말 인형과 이야기를 만드는 그런 이제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0월 한 달이 지나가게 됩니다. 5주차부터 시작입니다. 5주차는요, spoon, chopstick, 그리고 straw, 나는 요 시리즈를 5주, 6주, 7주에 걸쳐서 이제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숟가락, 젓가락, 빨대인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숟가락은 사실 그 자신의 쓰임에 대한 이야기고요. 찹스틱도 마찬가지, 그리고 빨대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갖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자신의 어떤 중요한 쓰임은 무엇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게 될 것이고요. 요 5주, 6주, 7주에 대해서는 저희가 에세이 주제와 함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8주차 비빔밥입니다. 그 우리나라 그 동화 작가 중에서 미국에서 꽤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작가님들이 계신데요. 그 중에 한 분의 작품 되겠습니다. 비빔밥. 그리고 이때 루비 앤 테디 영상이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루비 앤 테디가 할머니와 함께 비빔밥 만들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바칼로레아 그리고 이 영스타운 수업이 전국 곳곳의 학생들 그리고 해외 학생들 또한 수강을 하는 수업이니까 아이들과 함께 비빔밥 만들기. 이거는 가정에서 부모님과 아이가 해주셔도 되고요. 또 가사 도우미 아주머님 계시면 함께 만들어 보고, 아니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비빔밥 식당에 가서 비빔밥 사진만 찍어 오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프로그램 수강하시는 분들이요. 지금부터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까지 또는 이 8주차에 올 때까지 좋아하는 비빔밥 사진만 몇 개 찍어 두셨다가 수업 때 활용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는 비빔밥은 어떤 것이냐. 그리고 여기 영상이 나오거든요. 된장국을, 이제 된장찌개를 몇 스푼 넣어서 두부가
그 느껴지는 두부 맛이 느껴지는 비빔밥을 난 좋아해요 라는 영상이 나옵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얘기를 해보게 됩니다. 요게 11월 달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2월 달, 이 바로 9주차, 10주차, 11주차, 12주차 됩니다. 자, 12월 달인 만큼 본격적으로 크리스마스를 준비해야겠죠. 크리스마스 대비로서 첫째 주에는 Ruby and Teddy make Christmas wishes 됩니다. 그래서 올해 크리스마스 때 받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부모님들 이 과제를 통해서 선물 준비 미리 이제 챙겨 두실 수 있도록 그런 영상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이제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10주차에 크리스마스 클래식이죠. How the Grinch Stole Christmas. 영화도 있고 책도 있습니다. 조금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읽고 아이들이 이제 이야기하고 글쓰기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12주차, 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닥터수스 시리즈 중에서 My Book About Me라는 책이 있고요. 그리고 My Book About Christmas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부모님들 중에서 아이가 6세, 7세라면은,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제학교를 준비한다 하시면 My Book About Me라는 책을 꼭 한번 구매해서 아이들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 안에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또 자신의 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터뷰에서 나올 만한 그런 거의 모든 질문들이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My Book About Me About Christmas는 이제 크리스마스에 대한 그러한 질문 목록인데요. 아이들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나는 원래 어땠는지, 또 어떤 선물을 받고 싶은지, 가족에 대해서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재미있는 책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주차에는요, Write a Christmas Card 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 쓰기입니다. 자, 가족에게도 괜찮겠고요. 주변의 고마운 분들에게도 더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이제 자기가 작성한 크리스마스 카드를 읽어보고요. 또 그것을 가족 누군가에게 주도록. 그리고 부모님들 여기서 힌트가 있습니다. 물론 아이가 크리스마스 카드를 작성해서 부모님에게 주는 것도 좋겠지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이거를 주도록 작성하게 해주시면 정말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아유, 이미 너무나도 예쁜 그 손자, 손녀인데요. 크리스마스 카드를 영어로 써왔다 생각하세요.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 진행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이제 어떠한 식의 수업이 이루어지는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영스타운만큼은 부모님들이 수업을 준비해 주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아이들 또한 무엇을 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 이제 교재인데요. 이것을 이제 출력을 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첫째 주에는요, Ruby and Teddy make Water of Life라는 게 나오고, 이제 출연진 언제 나온다. 2024년 9월에 맞춰서 나올 거고요. 이거는 이제 영상이니까 당연히 AR이나 XR 레벨이 없겠죠. 그리고 무엇을 하는, 그, 이제 무엇에 대한 것인지 간단한 summary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배울 때 아이들이 알아야 할 키워드, drought, electrolyte, 전해질, 그죠? dehydration, 그 탈수증이죠. 그리고 기근, water, salt, solution, 용액, 이러한 단어들을 아이들에게 이제 가르쳐 준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어린 학생들의 경우에 이것을 철자까지, 특히 전해질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개념만 이해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단어가 아, 이런 게 있구나 이해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네, 저희들 프로그램에서 늘 이용되죠. 벤다이그램. 저희는 마인드맵을 굉장히 좋아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수업을 준비하는 숙제 과정에서 drought라는 이런 단어로 마인드맵을 하나 작성해야 되고요. 참고로 이러한 마인드맵은 모든 과제에, 모든 주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이렇게 벤다이그램 쓰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이들에게 두 가지 이제 비교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flood와 drought의 차이는 무엇이냐라고 아이들에게 이제 얘기하고, 그 다음이 이제 아이들에게 글쓰기로 넘어갑니다. 글쓰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모범 에세이와 한글 번역본까지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요. 이것을 읽고 아이는 요 글에 한
70% 정도, 50%에서 70% 정도의 길이로 작성해도 되고요. 조금 더 내가 더할 수 있겠다, 욕심이 난다 하면 이거 이상의 길이로 작성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것을 첨삭해서 이제 수업 때마다 다시 올려드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은 당연히 첨삭 받은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써서 올려야겠죠. 2주차. 저희가 이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책의 AR 레벨이 어떻게 되나요? 렉사일 레벨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모든 이제 교재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이야기 책에 대해서 이제 AR과 렉사일 지수는 요 이제 교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학기 때는 조금 더 공개적으로 이것을 했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저기 재난 문자가 왔네요. 네, 저희가 정말 놀랬던 게 이런 걸 저희가 올리게 되면 교재 목록만 싹 빼가지고 판매를 하고 수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비밀스럽게 제가 진행을 합니다. 캐쳐버뉴 컴플렉스 같은 경우는 AR 1.7, 그리고 이제 렉사일로는 이제 150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몇 개를 쭉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3주차에는 Daisy Eat Your Peas AR 2.2에 렉사일은 370 됩니다. 영어 유치원을 다니는 7살이라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 수준의 책입니다. 참고로 제 딸아이가 일반 유치원을 다녔어요. 물론 아빠가 사교육이기 때문에 그래도 영어 유치원 다닌 만큼의 어떤 공부는 했다 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네, 막 매주 5권씩 6권씩 책을 읽고 이랬던 건 아니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네, 일반 유치원을 다니더라도 이제 방과후를 하고 있는 학생이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 수준 할 수 있겠습니다. Socks, 아까 양말로 이제 재밌는 거 한다 그랬죠. 요 책도 1.7 이제 390 정도 되겠고요. 네, 양말의 이제 다양한 활동을 알려주는 재밌는 책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게 되겠고요. 참고로 지금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 밑에 Writing Topics라고 보이시나요? 여기에 이제 수업 시간에 작성해야 될 이제 6-minute essay랑 그리고 숙제로 작성해야 할 에세이 이렇게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고 이제 아이들에게 아 요런 과제가 있으니까 요런 정도 주제로 이제 글을 쓰게 되겠구나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6주차 됩니다. 6주차부터 살짝 올라가는데요. 자, 아까 죄송합니다. 5주차를 먼저 보여드려야 되죠. 잠시만요. 제가 네. 이게 제가 작은 핸드폰 화면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잘 안 보여요. 자, 여기 있습니다. 5주차. 죄송합니다. 5주차가 이제 스푼이었죠. 스푼 되면은 이제 여기 보면 그 주제가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고 어떻게 다른지. 자, 제가 옆에 화면으로도 조금 키워야 되겠어요. 너무 잘 안 보여서. 자, 잠시만요. 여기에 화면을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면은 가능하겠네요. 네, 잠시만요. 네, 여기에서 이제 5주차. 네, 저도 이제 같은 것을 보고 안내드리겠습니다. 5주차 같으면은 Take a picture of three spoons, describe how they are used. 숟가락이라는 제목의 책이지만 사실은 이제 아이들에게 다름과 차이를 이해하게 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작성하는 6분 에세이도요. Is it a good idea to compare yourself to others?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 좋은 생각일까? 라는 걸로 이제 글을 쓰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같은 맥락으로 chopstick 가볼까요? chopstick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젓가락의 독립성과 협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 거듭 강조드리지만 이 영스타운에서 소개해드리는 책들이 실제로 굉장히 유명하고 재밌는 책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책만 읽는 거랑 이렇게 글쓰기를 포함해서 이제 진행하는 거랑은 상당한 차이가 있죠. 자, 6주차 주제에는 Why is it important to work together? 젓가락이니까 함께 일하는 게 협동이 강조되겠죠. 그리고 Write a step-by-step guide. 수업 시간에 작성합니다. 젓가락 쓰는 방법. 젓가락 쓸 때 무엇이 가장 힘든가요? 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 주제를 할 때 무엇을 잡기가 힘들겠느냐, 완두콩 잡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꽤 재밌게 진행이 됩니다. AR이 2.8, 그 다음에 렉사일이 540으로 진행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다시 한번.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웬만해서는 AR 3 이하의 책들은 어렵다까지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주가 먼저 가야 되죠. 죄송합니다. 7주로 가면 잠깐만요, 제가. 눈이 많이 나쁘군요. 여기 있네요.
7주. 7주로 가면 빨대 됩니다. 빨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인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patience, perseverance 이런 얘기. 그리고 항상 앞서 나가려 하는 것보다는 여유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동화책들이 유명하려면은요, 나름의 교훈들이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주제가 Do you like to work fast or slow? 라는 게 됩니다. 밑에 이제 하단에 보시면 writing topics가 있죠. 다섯에서 일곱 문장만 쓰면 됩니다. 결코 어렵게 저희가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Do you like to work fast or slow? 그리고 이제 6분 주제로는 If you want to do it right, you have to do it slowly. 뭔가 제대로 하려면 천천히 해야 된다. 이 말에 동의하느냐. 이런 주제요. 사실 아이들이 굉장히 빨리 직관적인 결정을 내리고 글쓰기 할 수 있습니다. 결코 어렵지 않고 재미있게 쓸 수 있는 주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8주차 나오죠. 린다 수 파크, 우리나라 그 한국계 미국인 동화 작가입니다. 굉장히 유명해요. 자, 비빔밥이라는 이야기로 이제 글을 읽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Draw your bibimbap and explain what it makes so healthy and delicious. 그러니까 좋아하는 비빔밥을 그리고 왜 이게 맛있는지 한번 써봐라. 그리고 이제 6분짜리 글쓰기에서는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 묘사하기. 이 정도는 아이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거듭 강조드립니다만은 저희가 이 테스트 집단이 있습니다. 테스트 집단과 여러 번 수업을 해서 아이들에게 크게 부담 가지 않는 주제들로 수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9주차로 들어가면서 조금 더 이제 비중 있는 이야기들을 해볼게요. 9주차부터 이제 크리스마스가 시작된다고 했는데요. 9주차 첫 번째 책은, 이제 그 12월 첫 번째 책은 마들렌카입니다. 마들렌카는요, 그 새벽 달님이라는 교육 인플루언서 계세요. 유명한 분이죠. 저도 이제 같이 방송을 진행한 적들이 있는데, 이분에게 제가 과거에 이제 여쭤봤어요. 정말 좋아하시는 책이 뭐냐. 굉장히 여러 권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칭찬했던 책이 마들렌카. 예전에 클럽하우스 시대가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코로나가 끝날 무렵에, 네, 언택트가 정말 정점에 달했을 때. 그때 이제 그 새벽 달님이라는 분이랑 그 저희가 그 이제 아이들에게 좋은 동화책 소개하는 그런 방송들을 했었는데요. 그때 정말 많이 거론되었던 책입니다. 다양성 그리고 그 문화 공존과 존중에 대한 책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아이들에게 diversity, 다양성이라는 단어를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요, 꾸준히 외국인들의 유입이 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 원어민 강사들 있죠. 한 열에 한두 명 정도는 이제 현재 한국인들하고 결혼을 하고 또 어린 시절을 아이들이 한국에서 보낼 수 있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초등학교에도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외국인들의 유입이 있습니다. 초등 1학년 그 학교 입학식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도 원어민 이제 또는 혼혈아 자식들이 한두씩 있죠. 저희 동네도요, 수성구에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마다 최소한 뭐 5명씩, 6명씩은 있어요. 이게 점점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인구가 주는데 이 혼혈 학생들의 숫자들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한두 명씩 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제 그 평범한 동화책뿐만이 아니라 어떤 교훈과 제대로 된 어휘와 사회 의식을 익혀주는 이런 책들을 익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다양성을 가르쳐 주기 위한 책, 마들렌카, 아이들에게 읽고 다양성 교육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주차, Grinch 얘기하겠고요. 요것을 할 때는요, 집에서 그 OTT 영상들 많으니까 영상 꼭 보여주세요. 넷플릭스에서는 이제 이게 넷플릭스가 시즌에 맞춰서 이거를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있으면 그렇게 보여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별도로 이제 하나 구매하셔서 뭐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보여주셔도 가족끼리 이제 웃고 교훈적인 시간 가지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주차 아까 말씀드렸던 My Book About Christmas 요 책 꼭 검색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국제학교를 준비하고 있다면 My Book About Christmas 그리고 My Book About Me 이 두 가지는 꼭 읽고 아이들에게 해보세요. 하나 더 꿀팁 드릴까요? 국제학교 준비하시는 분들. 참고로 라이크 통해서 하시는 분들은 이거 라이크에서 다 합니다.
라이크의 국제학교 프로그램이 이렇게 타이트해요. 자, 어린아이들에게 My Book About Me랑 그 다음에 My Book About Christmas라는 책 두 권 다 합니다. 국제학교 준비하시는 분들은 별도로라도 이거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 하면은요, 국제학교 입시 때 가장 잘 물어보는, 이제 저학년들에게 가장 잘 물어보는 질문들 중에서 크리스마스 때 선물 뭐 받았어? 크리스마스 가족 여행 어디 다녀왔어? 설날 여행 어디 다녀왔어? 라는 걸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미리 이 시즌에 맞추어서 시기적절한 상황에서 준비를 조금 해주고 이제 천천히 그 질문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굉장히 효과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 12주. Ruby and Teddy write a card to thank the people around them.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 편지를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2주가 이제 마감이 되는 그런 일정이 되겠습니다. 요번에 지금 성공적으로 되고 있어서 저희가 처음 이걸 개설할 때는 월, 목, 수, 세 반으로 했다가 저희가 첫 학기 만에 이제 화요일 반을 증설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금요일 반을 또 증설을 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저녁 6시마다 수업이 있고요. 아직은 모든 곳에 자리가 한두 자리씩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테스트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 있으니까는요, 수업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말씀을 미리 주셔서 테스트를 지금부터 진행을 해 주셔야 합니다. 사실상 개강까지 긴 시간이 남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말씀을 주셔야 저희가 자리를 확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효과 있고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냐? 인기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약 한 달 전 자료이긴 합니다. 최신 자료는 4.96으로 오히려 더 올라가 있습니다. 네이버 그 평점 올리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리뷰도 현재 오늘 집계로 118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읽어보시고 하셔도 좋고요. 굉장히 만족스럽고 아이들이 좋아하고 또 부모님들도 아 이렇게 깔끔하고 단순한 프로그램이구나 하셔도 좋겠습니다. 처음 온라인 수업을 해보는 것이라서 좀 걱정이 된다. 물론 아이들의 편차나 또 아이들의 선호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일을 꽤 오랫동안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그동안 이제 가르쳐왔던 노하우로 재미있게 수업을 이끌어 나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아이가 온라인이 부적합할 것 같다란다면 그것은 입학 테스트 과정에서 다 정리가 됩니다. 입학 테스트는 저와 원어민 선생님들이 준비를 하게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반에 배정드립니다. 연령에 따라서 약간의 반 차이는 있으나 대다수의 경우에 이제 실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연령의 끝들이 있죠. 7세나 2학년들을 제외하고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수업 배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책은 미리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업료를 지불하시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수업 목록과 수업 자료를 다 받으셨을 테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교재들을 이제 동화책들을 미리 이제 구매해 두시고 또 이제 추석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내일 주문하시면 책들은 웬만해서는 금요일 전까지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를 이용해서 책을 미리 읽어볼 수 있도록 챙겨 주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재밌는 수업이고요. 그리고 국제학교 학생들, 해외 학생들, 국내 다양한 곳에 이제 영유, 탑반 달리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에게 재미있게 적용될 수 있는 수업입니다. 자세한 부분들,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세한 내용들, 그리고 레벨 테스트에 관한 부분들은 DM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더 좋은 수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추석이라서 제가 라방을 한 주 쉬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매주 월요일 10시에 라방을 하고 있습니다. 25분에서 30분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 이제 라방부터는 국제학교 입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국제학교 입시가 끝난 다음부터는 이제 초등 영어 대비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스타운 정말 재미있고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네, 꼭 한번 테스트 받아보시고 경험해 보실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한주 보내세요.